안녕하세요. 팔레온 고민생의 판변 TV의 박한기 변호사입니다. 2024년 3월 1일자 팔레온 고민사 일방적 잔금 현지급과 계약 해제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1월 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256624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분양자 명의 변경 절차 이행 청구고요. 원고는 분양권 매수인이고 피고는 이제 분양권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이 해제를 했는데 해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행 청구했는데 상고 계약됐죠. 내용 보시죠. 원고는 2020년 11월 3일 날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중도금 지급에 관한 내용은 없었고 잔금으로 21년 1월 4일 날 9천만 원, 그리고 시공사의 잔전 분양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대출 1억 8천만 원을 승계하기로 하는 그런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근데 중도금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던 거죠. 어쨌든 그리고 계약서에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배액을 상환해서 해제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원고가 2020년 매수인이죠. 11월 9일 한 6일 정도 지나서 축생신이라는 문구로 4회에 걸쳐 피고에게 2천만 원을 송금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피고한테 알리지도 않았어요. 보낸다는 말도 없이 그냥 보낸 거죠. 피고는 이 11월 13일 날 원고의 송금 사실을 알고 반환하겠다고 고지하였으나 원고가 거부합니다. 그래서 원고는 2020년 11월 23일 날 배액을 그러니까 2천만 원의 배액인 4천만 원에다가 그 2천만 원 또 보낸 거 있죠. 그래서 6천만 원을 공탁하면서 계약을 해제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원고의 배약 그 배액을 공탁하면서 한 해제가 유효한지 그러려면 11월 9일 날 2천만 원 송금한 것이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대본을 뭐라고 하냐면 민법 제565조에 계약금 배액으로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행의 착수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대법원은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지만 계약 내용에 맞는 이행의 제공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행의 준비만 하는 것도 안 되고 이행의 내용을 모두 이행하는 것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의 준비까지 어느 정도 돼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건데 그리고 이행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잔금 지급기일은 매도인을 위한 기한의 이익도 부여되므로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즉 잔금 기일 이전에 할 수 있는 것이 매수인은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것이 매도인에게도 필요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은 잔금 지급기일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원고가 아무런 고지도 없이 잔금의 5.2%에 불과한 2천만 원을 일방적으로 송금을 하고 또 피고는 이걸 뒤늦게 알고 반환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거는 그리고 또 매도인은 피고인에게도 1월 4일까지의 기한의 이익이 인정되기 때문에 결국은 잔금 지급기일 이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행이 착수로 볼 수 없고 결국 피고의 배액 제공과 함께하는 해제 의사표시는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 계약 해제는 실무에서 매우 흔하지만 어렵습니다. 계약 해제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 판결은 논리가 된 걸 잘 봐야 됩니다. 즉 2천만 원을 준비한 걸로는 이행의 준비로 착수로 볼 수 없지만 일부라도 보냈으면 이행 착수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잔금 지급 기일이 매수인의 기한의 이익이 인정되는 사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한의 이익이 인정되는 지급 기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매수인이 그 일부를 이행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행 착수를 한 걸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 라고 봐서 이행 착수가 아니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행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배액 제공하고 계약 해제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판례는 그 논리 과정을 꼭 이해하시고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